10월 우리 기독교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죠. 제가 다음 주일에는 나오지 못해서 오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 이전에도 종교 개혁을 부르짖다가 많은 사람이 순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루터로부터 되었습니다. 루터는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어떻게 했든지 선을 많이 행해서 그리고 공덕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고행도 하고 또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도 많이 하였습니다. 또 독일에서 그 로마 그 성당 그까지 이 800마일을 걸어서 성지 순례도 하고 또 거룩한 그 성당의 층계를 무릎으로 기어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루터는 그 후에 비덴부르크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사제가 되어서 그 신학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편과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것을 배우고 연구하는 가운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너무나 빗나간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선을 행하고 내가 열심히 공덕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성경에 가르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또 대학에서 가르치고 또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또 하였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의 로마 그 교황이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재정이 부족하니까 속죄표를 팔기를 시작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표를 사는 것을 보고 루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95개의 그 조항을 자기가 설교하던 교회당 정문에 내걸었습니다. 때마침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2주 만에 전 유럽으로 이 소식이 내용이 전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지빙글리가 또 프랑스에서는 존 칼빈,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 등이 종교개혁을 함께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교개혁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황을 비롯해서 또 정부, 가톨릭 교회에서는 압박, 뭐 이렇게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무력으로 정부에서 핍박을 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부터 약 100년 동안
이 개혁을 부르짖던 그 개신교 신자들이 5천만 명 정도가 순교를 당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100년 동안 루터로부터 100년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압박을 받아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5천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희생을 당하고 드디어 개신교 종교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을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대개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한 가운데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 이것이 핵심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교리는 우리 개신교에서 중요한 그 교리로 받아들이고 이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직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 내용을 첫 번째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된다. 이 개혁자들이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있어서 이 캐톨릭은 이 성경 외에 교회의 전통 그리고 교황의 칙령 이것을 성경과 동등한 그러한 위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성경 해석의 최종자는 그 권위는 교황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캐드릭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부들은 성경을 라틴으로 읽어주기 때문에 이 평신도들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그 교리를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에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삼고 교회의 전통 교황의 칙령 이런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경의 최종 진리의 그 기준 판단은 성경에 있고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개종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그 디모데 후서 5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은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진리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살 수가 있는가. 그 행위에 대한 법칙을 성경은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은 이 성경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던 것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영감을 받아서 글도 쓰고 이런 것이 아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그 은혜를 특별히 받아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도 오직 성경에 그 성경만이 행위 저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을 보면은 그게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서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므로 항상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바른 교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대로 사는 것인가, 오직 성경만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회종하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캐톨릭교에서는 반드시 신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신부가 행하는 그 세례 예식에 참여해야 되고, 또 신부가 행하는 그 세례에 의해서 여러 그 일곱 가지 성례가 있는데 그 성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중간에서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신부가 주는 미사에 참여를 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만 회복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에서는 구원을 받았다가 잃을 수도 있고, 큰 죄를 지으면 잃을 수도 있고, 또 신부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그것을 다시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들에게 사죄, 그 사죄, 죄의 사함의 그 권세를 그 사도들에게 주셨고, 사도들은 신부의 오늘날 성직자들에게 그 사제권을 주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면은 그 신부가 그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읽어주면은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에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날 우리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양무리를 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제권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고해성사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사함을 베풀 수 있는 것인데 신부가 그것을 남용을 도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부가 제사장이 되어서 떡과 포도를 넣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은 그 순간에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실제로 변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과 예수님의 피와 살을 그 살과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이게 미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그리고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속량은 노예된 자들의 값을 치르고서 그것을 해방시켜주는 것을 말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에베소 1장 7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였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몸을 드리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신부 앞에 나가서 죄를 혹 이렇게 뭐 고백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또 개도적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 앞에 가서도 기도를 합니다. 성모 마리아 상 앞에 가서 성모를 신성시해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여기서 그리고 그 동상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또 여러 성상들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상에게 전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개혁자들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의 부조지된 것입니다. 캐톨릭 교회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캐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믿어야 하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원죄가 사함받고 행함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원죄는 그 사함을 받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성례를 참여하고 행함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 나가는 그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 더하기 행함 이게 캐톨릭 교회의 교리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은혜가 주입되고 여러 가지 성사와 의식을 통해서 점점 그 은혜가 증진되어 나간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캐톨릭 신자는 구원을 위해서 일생 동안 선을 행하고 노력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일부까지 성례를 행해야 되고 주일마다 미사에 참석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또 큰 죄를 지으면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서 사함을 받아야 되고 이게 숨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하며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막상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가 지은 남은 죄, 그 사함받지 못한 죄를 또 거기서 시련을 받아서 시련을 통해서 연옥에 가서 그 시련의 고통, 정결케 하는 그 고통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죄값을 남은 죄값을 다 연옥에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옥에 있는 기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들은 그 성자 같은 사람은 즉시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아직 깨끗이 못한 사람은 연옥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죄를 깨끗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신자들은 죽는 즉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연옥에 떨어지게 되고 그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천국 가는 기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지상의 교회나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행하고 미사를 드리면은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 기간이 단축되어서 연옥에 있던 천국이 빨리 그 영혼이 빨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표가 나온 것입니다. 속죄표를 사서 그래서 돌아가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표를 사면은 거의 선행이 되어서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연옥에 있던 그 영혼이 천국으로 빨리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속죄표를 그 당시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카톨릭 신자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알 수가 없고 연옥에 가서 얼마 동안 고통과 시련을 당해야 될지 알 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참된 평안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미완성 상태로 있으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내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되겠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째는 일생 동안 율법에 완전히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하지 못한 그 율법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그 율법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주님인 것을 영접하여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세상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죽을 죄를 몇 번씩 짓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이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놓으신 그 구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됩니다. 그 연합이 되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얻은 행함이나 노력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공짜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것뿐이지 우리 나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단 말이지.
내가 믿음 좋다고 자랑할 뿐이니까 하나님이 다 은혜로 믿음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그 기독교 개신교의 중심 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신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사모셔서 사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요리 문답 1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지 못하지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 캐도리 그 교회의 교리는 옛날이나 큰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그 종교개혁 당시 때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인 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한 번 내린 그 칙령이라든가 이 법은 절대적으로 성경과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게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캐도릭 오늘날에 있어서도 캐도릭이 상당히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성경 중심의 그 믿음을 가지고 개혁자들의 성신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삶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널리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 개혁 추이한 지가 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 마음 놓고 우리가 하나님대로 믿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지만은 옛날에는 500년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5천만 명이 되는 많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개신교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개혁자들의 모든 그 5대 강령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믿고 또 이 말씀대로 생활하며 또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